여러분은 기타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잡았을 때그 순간이 기억 안 나요? 중학교 때였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 약간 바다를 처음 봤을 때 네. 기억나세요? 안 나죠? 안 나죠? 기억 안 나죠? 네. 그냥 원래 있었던 것처럼 알게 된 거. 기타도 그렇죠. 그랬어요? 아, 그 정도는 아닌데. 바다 정도는 아닌데. 어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저는 아직도 확실하게 기억나요. 아, 그 순간만. 처음, 네, 기타를 처음 딱 봤을 때 교회였거든요. 교회에서 그 고등학교 형이, 고등학생 형이 이제 앞에서 인도를 하면서 기타를 딱 맸는데, 저런 악기가 있구나. 딱 치는데 소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딱 치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그 여자애들의 눈빛이었어요. 아유, 커서 뭐 되려고.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있네. 결국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이러고 이제 교회 오빠 네. 보고 있잖아. 아이고, 정말. 아 근데 그 소리가 네.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그냥 진짜 그냥 스트로크 네, 그렇죠. 하나로 그냥 노래 한게 다였는데, 그래서 그날 쫄라서 쫄라서 A코 단계 배웠어요. 아, 하나 배워서 그렇군요. 네 일주일 내도록 A코드만 쳤어요. A만. 그런 경우가 많죠. 처음에 뭔 코드를 배웠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저는 C 배웠던 것 같습니다. C. C. 네. C를 그때 이제 클래식 기타로 저도 처음에 기타를 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쿠스틱 기타로 잡는 이거 말고 이렇게 잡는 거 있죠? 풀 네, C. 이렇게. 네, 풀 C. 엄지손가락 위로 안 올라오게 이제 클래식 이렇게 밑에서 잡는 아예 거. 딱 잡는 풀 C. 이걸 처음 딱 잡고 딱 쳤는데 오,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기서 맞아. 음악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손에서. 그렇죠. 이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손끝에서. 네. 그게 신기했죠. 그리고 이제 로망스를 처음으로 완주했을 때, 아, 그 뿌듯함이란, 아, 그렇죠. 정말, 한 곡을 딱 완주했을 예, 때. 엄청났었죠. 그게 이제 저는 중3 때였습니다. 어떻게들 접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네. 이게 사람마다 그 경험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기타를 이제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그 길도 다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네.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뭐 기타를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한 7, 8할 정도가 이제 뭐 저기 이성 여자 네. 때문이죠. 여자 때문이죠. 네.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한 큰 무기로서 이제 그렇죠. 네,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니죠. 확실한 건 기타가 플러스 요인은 될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있잖아요. 약간 곱셈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0에다가 뭘 곱해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아, 참 되게 슬픈 얘기죠. 네. 기타가 다는 아닙니다. 네. 그렇죠. 기타 뭐 아무리 잘 쳐도, 예. 그냥 정말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만 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는 예. 어우, 멋지다. 예. 아, 야, 이거 참. 그렇습니다. 네, 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야, 결국에는? 결국엔 또 커서 모델랭가? 기타 왜 치니? 오늘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근데 커서 모델래? 기타 왜 치니? 야, 좋아. 콤보가 완성됐다. 네. 기타 배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 커서 모델래? 기타 기타 뭐왜 왜 치니? 치니? 기타 왜 치니? 야, 이게 뭐 엄청난 콤보가 완성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열심히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얼스 리미티드 에디션 3. 야. 리미티드입니다. 네. 코코볼로 토레파이드입니다. 이게 저희가 리미티드 에디션을 예전에 그 로즈우드로 했었어요. 네. 로즈우드의 LR백스 픽업을 달린 거. 달아서 169만 원 했었는데요. 이게 코코볼로가 아무래도 좀더 그게 있다 고사양. 보니까 조금 예, 프리미엄 사양이 약간 있죠. 그래서 LR백스를 안 달고 169만 원이에요. 미쳤어요. 네. 미친 가격입니다. 지금 콜트 콜트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169만 원. 169 픽업 안 달아주고. 그렇죠. 미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좋길래. 예. 그 거의 뭐 어떤 브랜드의 뭔 모델을 갖고 와도 내가 씹어 먹어 줄게. 거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야 그렇죠.
이게 그래 뭐이 가격 받을 만해 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169만원. 네, 104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드레드넛 쉐입의 솔리드 유러피안 스프루스 AAAAAA 그레이드 탑입니다. A 4개? A 5개. A 5개. 네, 제일 좋은 거쓴 거죠, 그냥. 네, 현존하는 가장 좋은 탑,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타나목이에요. 토레파이드입니다. 그래서 토레파이드의 특징은 이제 너무 잘들 알고 네네네, 계시죠? 잘 아시죠? 무게는 내려가고 강도는 올라가고 색상 예뻐지고 에이징된 건조된 네, 좋은 사운드가 나오는. 저희 보면 밑단에 약간 아래쪽에 좀 살짝 탄기가 좀 많이 몰려 있네요, 저쪽에. 네, 바디 목재는 코코블로. 이 코코블로가 그러니까 보면 이것도 자단이에요. 자단이 로즈우드잖아요. 자단류의 조금 더 고급스러운 수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구 엄청 고급 가구, 앤틱 가구 전용 제작 목재로 사용이 되는 그런 네, 프리미엄급 음향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즈우드보다 조금 더 레벨이 높은 코코블로 사용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로즈우드 마호가니의 3피스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에 에본이 올라가 있고요. 고도의 SGL510 골드 머신 헤드가 아주 고급스럽게 네. 와 진짜 머신 헤드만 봐도 이게 910이 달려 있던 거예요. 네, 정말 비싸 보이는 느낌이죠. 이거 되게 좋아요. 네, 네. 돌리는 맛이 아주 그냥 뭔가 네. 자 그렇습니다. 프렛 20프렛에 643mm 스케일 길이 브릿지 에본이 완전 나 비싸죠 지금. 네, 완전 나 완전 비싸 그런 느낌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리미티드 에디션 그 LR100의 달린 모델 했었을 때 명음씨가 품질 좋은 숯은 불이 오래 간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저는 짜내고 짜낸 콜트의 진수 이렇게 드렸는데 또 짜낼 게 남아있었나 봅니다. 궁금합니다. 네, 짜냈어요. 이건 그리고 날쿠스틱이기 때문에 처음 스트로크 하는 순간 거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거죠. 네. 모든 게 끝나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시작검사 해보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명음씨 2승 1무 3패에 달리고 계신데 이번 시간에 지금 이 기세라면 역전 가능합니다. 아 역전은 아니고 동점 가능합니다. 118. 118에 74요. 118에 74. 명호 씨는 지금 퍼펙트를 함으로써 역전 우승을 역전 승리를 좀 꿈꾸고 계실 텐데. 이거 무거운데? 무거운데 그렇게 안 무거운가? 잘 모르겠어. 몇 대 몇? 2428. 2428? 야, 이거? 아, 이거 듣고 살 것 같은데. 26 나오는 거 아니야? 에이, 1배판? 에이, 아쉽네요. 따라오다 지니까 더 뭔가 되게. 아니, 뒤에 기조 남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상한 데서 미련을 못 보네. 아이 짜증나. 2.31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2.31로 이렇게 해서 오늘은 1배판 아주 소소하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누구예요? 누구십니까? 아, 건우 그래. 오랜만에 이겼다 너. 한 주 쉬어 가자, 건우.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쉽다. 네. 아쉽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운드 네. 들어볼게요. 집에 가시죠. 첫 턴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죠? 첫 한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좋은데요? 좋아요. 좋다.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좋죠. 튀는 소리도 별로 없고 좋은데.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밸런스에 정말 네. 고급스러운 소리 나오네. 배음이 너무 고급스럽네요. 오 좋다 소리. 오 핑거 소리 진짜 좋네요. 아 이건
겹치고 싶다. 어, 좋아요. 좋은데요? 어, 좋습니다. 사운드. 좋아요. 사운드 좋아요. 어, 이거 그때 우리 했던 토레파이드 로즈우드보다 더 좋아요. 네. 네. 이번 톤만 들으면 진짜 좋네요. 오, 좋네요. 오, 야, 이거. 뭐지? 소리 좋아요. 어, 좋아요. 어, 듣고 있는데 계속 듣게 되네. 어, 이거 좋네. 오, 프리미엄급의 인정. 사운드가 프리미엄급의 사운드가 나네요. 잘 만들었네요. 인정. 어, 좋아요. 네, 이거 어떤 것 들려줄 건가요? 소나기 내린다. 네, 소나기 내린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야, 이거 뭐 아우, 소리가 이거는 탐나네요. 그러네요. 169만 원에 메이드 인 차이나 콜트를 산다라는 거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어서 그렇지. 그냥 기타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잘 만들었어요. 네, 그냥 정말 잘 만든 기타예요. 어, 이거 잘 만들었는데. 네. 이거 그럼 저기 그 대련 공장에서 온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은데. 그렇겠죠. 네. 대련에서 왔으니까. 잘 만들었는데 이거. 네. 어, 야, 이거는 어, 상당히 좋습니다. 선입견을 날려버리는 그런 사운드가 나왔네요. 근데 물론 아,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뭐 사장님이 휴가 가셨으니까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말씀드리자면은 뭔가 조금 기다리면 토레파이드 이거 여기에다가 또 LR-Bex 달아가지고 한 179? 189? 정확하게 모르겠고 189 정도에 출시되지 않을까? 이거 사다가 LR-Bex 달면 돈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이걸 뭐 아 이게 이건 뭐 제 얘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이거는 제가 절대 책임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네. 책임 못 질 것 같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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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네. 소리가 좋아요. 소리 좋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리고 사장님이 뭐 그런 걸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 그냥 그쵸. 뭐 네. 뭐 소리는 좋은데 저는 뭐 항상 좀 이렇게 좋은 기타에는 픽업이 없으면 좀 아쉽죠. 아쉬우니까 저도 그래요. 아, 너무 용도가 제한되니까 그러니까. 아쉬워서. 근데 여기다 달 거면 LR-Bex밖에 없거든요. 앤썸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뭐 그냥 저희의 그냥 바람이 될지 혹은 실현이 될지 그거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운드는 어쨌든 좋네요.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409화 409화의 아카데미. 아카데미 신 모델 테일러의 아카데미 신 모델 기억나시죠? 그거 좋았어요. 네네 그랬죠. 되게 좋았어요. 아 악플로무님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모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빅베이비의 볼트 방식에서 조인트 방식으로 바꾼 듯합니다. 사운드도 그로 인한 변화 같고요. 네.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줄평은 이제 아기가 커서 학교 갔네.
데이비 비가 아카데미. 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데이비 비가 아카데미. 네, 충분히 뭐 설득이 네, 있는 설득이 있습니다. 네, 네. 애기가 커서 학교 간 느낌이에요. 딱 인정, 인정되는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애기가 저기 이제 미취학 아동에서 취학 아동이 되면서 그렇죠. 저기 볼트온 책가방 같은 게 생겼죠. 오, 네, 그렇게 맞아요. 보면은 뭐 딱인 것 같습니다. 앙블러무님 이게 어울려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계급장 떼고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 계급장 떼고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코코블로 로즈우드보다 확실히 한 수위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코코블로 사운드 정말 좋네요. 네, 좋네요. 네. 뭐 코코블로 자체가 무조건 로즈우드보다 좋다기보다는 네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 폴트 이... 토리파이드 이 시리즈에서만큼은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오, 야, 169. 아, 야, 이, 아, 참 고민 진짜 많네요. 네, 점수 몇 대 몇? 9.6, 8.6. 네. 가격 때문에 그러죠? 아니요, 저는 가격 때문에 반 그리고 픽업 없는 것 때문에. 아, 네. 픽업 때문에 하긴 네. 픽업이 없으니까. 네. 이거 저기 앤섬 봐가고 189에 나왔으면 9.6 줬을 것 같아요. 내릴까? 있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앤섬이 밖에서 나온다면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개인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휴가 가셔서 어떻게 꼬셔볼 수도 없어요 지금. 네, 언제 올지도 몰라요 저희는. 바라는 거 아니야? 뭐 한 막 세 달 동안 없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이왕 간 거? 막.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토네파이드 리미티드 에디션 코코블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들 찾아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